이른 아침 세종시의 한 공공건물 요리실에 모인 주민들. 김치를 담그기 위해 열무를 손질하느라 바쁜데요. 이들은 세종시 헌솔동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봉사자들. 매달 두 차례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봉사의 날. 맛있게 먹을 이웃을 생각하며 솜씨를 발휘합니다. 이 봉사를 받으시고 좋아하실 거를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진 양념으로 맛깔스러운 열무 얼갈이 김치를 뚝딱 완성합니다. 메추리알을 졸인 뒤 돼지고기 장조림도 만들고 양념과 고소한 참기름으로 버무린 오이지도 만듭니다. 고소한 아몬드를 섞은 멸치볶음까지. 오늘 만든 반찬은 모두 네 가지. 봉사자들은 협동심으로 이뤄냈다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이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거를 좀 실천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고. 지난 3월부터 시작한 반찬 나눔 봉사에 참여한 이곳 주민은 모두 10여 명. 홀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임대로 사는 소외계층 이웃 70여 가구를 직접 찾아내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뭔가 좀 나눔을 할 수 있는 따뜻한 행사를 하자 해서. 이제 준비한 도시락에 반찬을 나눠 담고 봉사자들이 직접 반찬 도시락을 들고 전달에 나섭니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 집. 손주들과 함께 살지만 반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은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전화할지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아프고 이래가지고. 너무 고맙죠. 말할 수 없이. 또 다른 어르신 집. 기다렸다는 듯이 음료를 건네며 반깁니다. 아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으니까 감사하긴 하지만 그 손길. 정성들은 손길이 미안하지. 이 집 저 집 돌다 보니 숨이 차기도 한데요. 몸은 피곤해도 발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문 앞에 반찬 꾸러미를 놓고 배를 누른 뒤 발길을 돌리는 봉사자들. 얼굴을 마주하게 꺼리는 분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반찬을 받으시는 한 홀몸 어르신은 고마운 마음에 봉사일을 거두시기도 하는데요. 앉아서 받기만 하는 행복보다 좋은 일을 함께하는 행복이 두 배입니다. 너무 좋죠. 봉사를 하니까 이웃도 좋고 뭐든지 내가 자존심이 너무 좋은 거야. 두 사람이 한조가 돼 열다섯 가구씩 반찬 전달을 마친 시각은 오후 5시. 하루 종일 보람찬 일을 했다는 생각에 고단함도 잊어버립니다. 힘들긴 하죠. 그렇지만 먹는 사람들을, 받는 사람의 기쁨을 생각하면. 코로나 사태로 봉사 참여 인원이 적어 일손이 달리지만 주위 응원 덕분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 한솔동의 주민들의 정을 같이 나누는 그런 아주 멋진 주민들이라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반찬 나눔 봉사활동은 올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직접 찾아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자치회 봉사자들. 훈훈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사랑의 돌봄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리포트 최신영입니다.